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은 이제 일본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인데,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가까운 나라인데도 문화가 많이 틀려요. 네, 왜 이렇게 문화가 틀린지 참 신기해요. 많이는 아니고. 네. 틀린. 조금만 틀린 것 같아요. 특히 결혼 문화가 틀린 게 많이 있을까요? 결혼 문화는 뭐 비슷비슷한데요. 네네네. 역시 일본도 일단 양가의 부모님 허락 하에 결혼하는 게 원래 예, 기본이지만, 글쎄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본도 이제 옛날에는 그 중매 결혼을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의 뜻이 많이 좌우됐죠? 그렇죠. 옛날에는 역시 중매 결혼, 그리고 결혼은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옆집에 아저씨가 사진 가지고 와서 입은 어떠냐 그러면서 중매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인간으로서 태어났을 때 태어났으니까 결혼은 하는 것이다 라고 의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했지만 요새는 다 연애 결혼이죠. 네. 제가 이제 요즘 그 뭐 중간보호센터나 치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요. 네네. 근데 물어보면은 그 신랑 얼굴도 안 보고, 신랑 얼굴도 안 보고, 그렇죠. 부모님이 그냥 결혼해! 그렇죠.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이도 어릴 때, 뭐, 16살, 이럴 그렇죠, 때 그렇죠. 결혼하고, 일본도 맞아요. 네, 일찍 결혼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신랑 얼굴은 그냥 결혼해가지고, 네. 신방 차릴 때만 얼굴을 그렇죠, 보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막 너무 무서웠대요. 네. 너무 무서웠대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결혼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제 연애 결혼을 많이 하는 그렇죠. 하나 봐요. 그렇죠. 만날 때는 이제 거기 아까 그 미팅 한다고 그랬는데 단체 미팅을 뭐라고 그러죠? 콩카츠. 콩카츠. 그래서 단체로 많이 만나는 네, 경우가 네, 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일본 남자들이 좀 소극적이란 말이 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남자들은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이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이대. 들이대다. 네, 들이대. 요즘 뭐 들이대학교가 들이대학원으로 바뀌었대요. 대?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네. 네,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 네. 들이대서 결혼했어요. 네? 들이대. 들이대가지고. 아.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집사람,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약국에 근무했는데, 어느 은행을 갔다 왔더니, 나왔더니, 거기 약국에, 바로 앞에 약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얀 가운을 입고,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은 내일은 바카스 사먹고 뭐 영양제 사먹고 집에 약이 많이 쌓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네네네네 그랬죠. 그래서 그 들이대는 이제 뭐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예, 요즘은 들이대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새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게 있어서. 그래서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혼해서 이제 전통 결혼식은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해서 하룻밤을 신부집에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댁으로 가는데 일본은 어땠어요? 아, 그런 문화는 없고요. 그냥 이제 결혼식, 그 중매 하시는 중매인이 꼭 있어야 될 거예요. 그분 통해서 양가가 우선 인사하고 네, 우선 일본 결혼식은 첫 번째는 이제 친척끼리 우선 신사로 갑니다. 신사로? 네. 아, 네. 신사로 가서? 신약 때 우선 약속을 하는 거라 가족끼리
난 가요 그때는. 그래서 신 앞에서 뭐라 그럴까 기도를 받고 신 앞에 이제 약속을 한 다음에 이제 비로연을 네, 시작하는 거죠. 네. 비로연 어디서 하죠? 비로연 결혼식장 예식장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신부집인가요 신랑집인가요? 옛날에는 어디서 했죠? 집에서 하기는 했는데 신부집에서 할 수도 있고 신랑집에서 보통 이제 시집으로 가는 집에서 신랑집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안것같이 하여튼 그 옛날에는 그 신부가 많이 힘들었어. 왜냐면 이 속도비 끼고 막 한복 입고 막 얌전하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그때는 참 그 신부가 손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죠. 일본도 맞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네. 일본은 특히 키모노가 여기 티가 있어서 숨을 못 쉬는 상태에서 그리고 머리에 그 사실은 그게 카바를 이렇게 기는 거잖아요. 카바를? 네, 자기네 머리 원리 옛날에는 올렸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니까 이렇게 카바를 키면서 답답한 키모노를 입고 있으니까 쓰러진 신부가 많았어요. 머리가 쪼여서 아프고 여기가 쪼여서 숨을 못 쉬고 그리고 밥도 못 먹고 이 가슴에 이게 산 게 뭐죠? 이게? 오비라고 해서 티예요. 그러니까 끈이죠. 끈. 예. 키모노가 열리지 않게. 그렇구나. 그러면 가발까지 썼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결혼할 때 여자들은 쪽돌이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힘든 그 그렇죠. 가발을 그렇죠. 아이고. 되게 좁아서 아프대요. 피가 통해가지고 기절을 했구나. 그렇죠. 아이고, 우리 친구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결혼했는데 일본 집에 가서 또 친정에 가서 또 한번 사람들이 앞에서 했더니 쓰러졌다 그랬는데. 아이고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피로연 문화는 아마 요즘 문화일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피로연이 그러니까 뭐 집에서 피로연은 옛날에부터 있고. 네. 집에 이제 옛날에 집에서 피로연하면 잔치. 그렇죠. 잔치 쭉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뭐 만들 음식 만들어서 나온 그렇죠? 건데, 근데 이제 일본을 보면은 문화를 보면은 이제 여자들이 결혼하면 남자들을 정말 주인님으로 이렇게 떠받드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아, 네네네. 항상 무릎 꿇고 이렇게. 그건 뭐 일본 스타일이니까. 그러셨죠.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네요. 그렇진 않겠죠. 친구처럼 연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센세 나이 때는 어때요? 우리 때도 뭐. 연애 결혼이 많아서 그렇게까지 멋이지는 않았지만 일단 남자는 그 집의 기둥이니까 잘 멋있는 생활을 했겠죠. 네. 그 일본에는 그 사무라이 문화라고 있죠. 사무라이. 네. 네. 사무라이 문화가 뭐죠? 사무라이 정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주인님한테 충성. 충성. 주인님한테 충성하니까. 그 집에서는 남자가 주인님이 돼가지고서. 그렇죠. 그 집에 남편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여자는 맨 밑에다가 앉고 그런 식으로 그런 문화는 있죠. 네. 그래요. 그 우리나라 이제 저출산 우리가 0.98이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제일이에요. 한 명도 안 낳는 경우인데 일본은 출산율은 좀 어떤가요? 그래도 1.5%가 뭐 좀 한국보다 모르겠어요. 한국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가 그 일본을 많이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고령화도 일본이 선진국이잖아요. 네네네. 네, 고령화 시대. 우리도 이제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 가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이제 견학을 많이 다녀왔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그 호텔 같은데 예를 들면 낮에는 젊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밤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호텔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70까지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또 정년도 70까지 뭐 그렇게. 근데 그런 문화는 우리도 같이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우리 정년 우리도 뭐 정년을 60에서 65세로 늘리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일본도 이렇게 결혼해서 그 뭐 항혼 이혼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떤가요? 요새는 그렇대요. 항혼 이혼이 많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을 주인님처럼 이렇게 모시고 모시고 잘 모시고 참고 왔던 여자들이 이제 퇴직하고 남편이 퇴직하고 이제 아이들이 다 결혼도 시키고 이제 일본은 연금이 잘 나오니까 그거 갖고서 안 나누자 그렇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을 때는 이제 다시 모시기 싫다. 자유롭게 지금까지 묶여있던 거를 이제 다 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러게요. 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좀 요즘 학원에서 또 조론도 있다고 이론은 안 하고 따로 사는 거. 네. 그래서 이 나이 들수록 유자들이 발언권이 세져요. 특히 남자들은 돈 벌어주다가 돈끈 떨어지면 덩어리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두고 나오면 근심 덩어리, 같이 다니면 골치 덩어리, 딸네 집에 가면은 눈치 덩어리. 그래서 어디 가나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남자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힘드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선생님하고 일본 결혼 문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혹시 또 결혼식 문화가 조금 한국하고 들려요. 다음 기회에. 뭐 한국 결혼 문화에 궁금한 점 있나요 혹시? 많이 봤으니까. 봤으니까. 신랑 그 발바닥도 때려먹고. 강력으로 때리잖아요. 매달아가지고. 그래서 신랑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때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요? 진짜. 죽때 때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집군진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심지어는 막 그 신혼여행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따라가가지고 막 그냥. 그건 아니죠. 신랑을 술을 엄청 포맥해가지고. 그쵸. 신랑 한번 못 지내게 만드는 거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하여튼 오늘 일본 결혼 문화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서로 공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타.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